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Busan,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시하고 오시죠. 이제 봄이 된 것 같은데. 고3들은 처음 맞는 입시니까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재수생들은 덥기 전에, 여름이 오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그죠? 여름 돼가지고 청춘 남녀들이 바닷가로 휴가 가는 거 보면 우리도 마음이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공부가 잘 안 된단 말이야. 남학생들은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그 신체적으로 하여튼 공부가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이 강해지기 전까지 공부를 많이 해두세요. 그래서 여름이 한여름이 되면은 공부 효율이 반밖에 안 나옵니다.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도 반밖에 안 나와. 아주 더워지기 전까지는 공부를 많이 해놓고 한여름에는 쉬어가면서 마음을 좀 안정시켜가면서 쉬어가면서 유지를 하다가 곧병 치고 쭉 가는 겁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37번 순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또 물어볼게요. 순서 문제 어떻게 풉니까? 응? 어떻게 푸냐고. 머리와 꼬리를 맞춥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이 36번, 37번이 한 문제 한 점으로 나와가지고 약간 어렵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거는 쉽게 골랐는데 남은 두 개가 헷갈리게 해놓는다고.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남은 두 개를 가지고 머리와 꼬리를 맞춰봅니다. 그러면 금방 보이니까. 그게 말은 쉽지. 말은 쉬운데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은 제가 어떻게 푸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37번의 꼬리를 보니까 이앗하면서 블라블라 나오는데 이 A의 머리를 보니까 또 이앗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앗이 여기 이앗이 나왔는데 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는 게 패스했고 그 다음에 B의 머리를 또 보니까 does. 이거는 이제 인과의 표지판이라고 부릅니다. 인과. 원인이 나왔으니까 결과가 나오는데 이 does 이것도 결론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표지판에 익숙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C의 머리를 딱 보니까 여기 this 있죠. 이 this가 받는 게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C를 쉽게 골랐고 그런데 이 또 꼬리를 보니까 내용이 어떤 아이들도 정확히 똑같은 쌍의 발화에 노출되지 않는다 라는 게 나왔는데 A의 머리를 보니까 yet. 그러나 they가 여기 two children을 받아주면서 그 아이들이 아주 똑같은 문법에 도달한다. 문법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게 나오면서 연결이 잘 됩니다. 이렇게 푸는데 30초. 그러니까 표지판, transition. 이게 이제 힌트고 transition 이거를 한국 선생들이 연결사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무슨 품사인 줄 안다고. 팔품사에 들어가는 줄 안다고. 문법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표지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지판이 이제 이 문제에서는 힌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한정사 this 이게 한정하는 거를 찾는 거 이 한정사 이게 또 힌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부를 이렇게 잘라놨다고 풀기 좋으라고 풀기는 이렇게 30초 안에 푸는데 우리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지문은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은 영어 선생님들 있죠. 임용고시라는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과목 중에 영어 교육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교과서에서 발췌한 글이에요. 가끔씩 수능 지문에 영어 선생님들이 보는 시험에 나오는 그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수능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그 임용고시도 출제한다고. 그러니까 자료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내볼까 하면서 낸다고. 그 기출 보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문학도 나온 게 있어요. 문학. 문학도 임용고시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문학도 나온 게 한 세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 보고 이런 영어 교육학이라든지 뭐 의문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나오는구나 하고 알고는 있으라고.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In the course of acquiring a language, 언어를 습득하는 course 과정에서 children are exposed to only a finite set of utterances. Utterance 하면은 명사형으로 발화입니다. 발화. 국어 화법할 때 배웠죠. 발화예요. 발화. finite이니까 한정된. finite 한정된. 반대말은 뭡니까? infinite. 좋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발화의 쌍만에 오직 노출된다. 이거는 이제 1차 언어, 모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Yet, they come to use and understand an infinite set of sentences. 그러나 아이들이 come to use and understand, 쓰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뭐를? 무한한 쌍의 문장들을.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언어학자들이 아이들의 머리에는 어떤 이런 미리 문법이 깔리게 돼 있는 회로 같은 것이 장착돼가지고 태어난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This has been referred to. 여기 refer to 하면 뭡니까 이거? 어?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 라는 뜻도 있고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4가지 정도 있는데 여기서 refer to는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해줘왔다. 뭐로써? As the creative aspect of language use. 언어 사용의 창조적 측면으로서 말해줘왔다. 뭐가? 아이들이 한정된 발음만 듣고 문법을 습득하는 것을. Thus, creativity does not refer to 이 창조성. 이 창조성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뭐를? The ability to write poetry or novels. 시나 소설을 쓰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But rather, 그러나 오히려 the ability to produce and understand. 만들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뭐를? An unlimited set of new sentences. Unlimited. 저기 나왔던 infinite 같은 거죠, 그죠? 무한한 쌍의 새로운 문장들을 이해하고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뭐가? 이 창조성이라는 것이. 근데 이 문장들이 never spoken or heard previously. 이전에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던 문장을 만들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The precise linguistic input children receive. 아이가 받는 precise, 정확한 언어적 input, 입력은 differs from child to child. 아이들마다 다르다. 그리고 여기 semicolon 이게 나오는데 semicolon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컴마하고 등이접수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컴마하고 and no two children are exposed to. 어떤 아이들도 노출되지 않는다. 어디에? Exactly the same set of utterances. 정확히 똑같은 쌍의 발화들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렇죠. 부모가 똑같은 부모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 부산 사는 학생들은 부모가 사투리 쓰고 서울 사는 학생들은 부모가 지방에서 안 왔으면 서울말을 쓰겠지, 그지? 그런데 나중에 크면은 똑같은 grammar, 문법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yet, 그러나 they all arrive at pretty much the same grammar. 그러나 그들 모두가 완전히 아주 똑같은 grammar, 문법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문법을 가진다. 똑같은 문법을 가진다. The input that children get. 아이들이 받는 그 입력은 as haphazard. 이 haphazard 이거는 무질서한, 무계획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받는 입력은 무계획적인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In the sense that, 내리아의 의미에서. 어떤 의미냐면 caretakers, 이거는 돌봐주는 사람이니까 부모님이겠죠. 부모들이 do not talk to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뭐하기 위해서? To illustrate a particular point of grammar. 문법의 특정한 부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 haphazard, 무계획적인 것이다. 아이들이 받는 input, 입력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부사격 조사 배우면서 한국말 배웠어요? 아니죠, 그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Yet, 그러나 all children develop systematic knowledge of language.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언어의 시스템적인 지식을 develop, 개발한다. 그러니까 문법을 가지게 된다. Thus, 그러므로, despite the severe limitations and variation, 심한 limitations, 심한 한계들과 variation. Variation, 여러분들이 통계에서 보는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들쑥날쑥하다는 거죠, 지금. 어디에서? In the input children receive, 아이들이 받는 입력에 있어서 아주 심한 한계들과 편차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모들은 말을 많이 하고 어떤 부모들은 말을 적게 하고 그거 말하는 거지 지금. 그리고 and also in their personal circumstances, 또한 그 아이들의 개인적 환경들에 있어서의 한계들과 편차들에도 불구하고 they all develop, 아이들은 모두 개발한다. 뭐를? A rich and uniform system of linguistic knowledge. Rich, 풍부하고 uniform, 똑같은 언어적 지식의 시스템을 개발한다. 언어적 지식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grammar, 문법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갓난아기 때부터 엄마한테 얘야 이거는 부사격 조사는 이런 게 있단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말을 배운 게 아니지만 나중에 커서는 알게 된다. 그거를 그거야 지금. The knowledge attained goes
beyond the input in various ways. 습득된 지식. 그러니까 문법 지식이겠죠, 그죠? 습득된 지식이 그 input, 입력을 다양한 면에서 goes beyond, 초월한다, 넘어선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이 때는 아주 뇌가 말랑말랑해가지고 학습이 빠르다는 그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언어도 같이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의 발화에 조금만 노출이 돼도 똑같은 문법을 습득하게 된다. 그거였습니다. 외국어도 어릴 때 배워야 빨리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엄마 정도 나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도 강의를 해보면 여러분들의 머리 속도에 10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느리다고. 그러면 공부하는 시간이 10배가 더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10년 공부할 거를 1년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외국어나 모국어나 습득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갓난아기 때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엄마의 입모양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모국어를 습득했듯이 외국어도 입력이 먼저입니다. 입력이. 자꾸 듣고 자꾸 읽고 그게 돼야 나중에 입으로도 나오고 글로도 써지고 그러는 거지. 뭐 든 게 있어야 나오죠. 든 게 있어야. 그치?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러셔야 돼요. 아시겠죠? 숙제는 여기 나오는 어휘 영영사전 찾아가지고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저녁밥 먹고 따라 읽는 거를 생활하시면 독해 속도가 2배속 됩니다. 진짜로 해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In the course of acquiring a language, children are exposed to only a finite set of utterances. Yet, they come to use and understand an infinite set of sentences. This has been referred to as the creative aspect of language use. Thus, creativity does not refer to the ability to write poetry or novels, but rather the ability to produce and understand an unlimited set of new sentences never spoken or heard previously. The precise linguistic input children receive differs from child to child. No two children are exposed to exactly the same set of utterances, yet they all arrive at pretty much the same grammar. The input that children get is haphazard in the sense that caretakers do not talk to their children to illustrate a particular point of grammar. Yet all children develop systematic knowledge of a language. Thus, despite the severe limitations and variation in the input children receive, and also in their personal circumstances, they all develop a rich and uniform of linguistic knowledge. The knowledge attained goes beyond the input in various ways.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수능에서 대박납니다. 진짜로 눌러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